오늘은 안성시민수영대회가 있는 날인데 아침 일찍 왔는데도 찰 데가 없네. 오, 다들 부지런하네. 오, 야, 저따가 차 댈 데가 한 대 나가네. 주차장 꽉 찼어. 여기 하나 있고. 그래도 이거 전부. 박정희 서정희. 제494호 출판회 안성시민수영대회 귀하는 평소 긍정성실한 자세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안성시 수영 발전을 위해 현지 노력 발전 뿐만 아니라 생활지역 저장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식도 제14회 안성시장대 시민수영대회를 받아 이에 출판합니다. 2024년 8월 25일 안성시장 제2호라. 제495호 안성시 수영대 박서원이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김보라 사장님이시네. 다음은 국회의장 상수로 등장했습니다. 윤종국 이동기사 다시 54호 안성시 신경관리공단 윤종국 주역께서는 특별한 사명과 봉사 정신으로 마침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안성수영의 적절화팀이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제14회 안성시장대 시민수영대회를 맞아 이 출전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25일 국회의원 윤종국. 다음은 안성시 운영위원장 상수로 드리겠습니다. 유병상 김주한 발전과 균일화를 위해 헌신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영생활체육의 정상 확대를 위해 기원과가 기대한 뒤에 제14회 안성시장대 시민수영대회를 맞이하여 축하를 수여합니다. 2024년 8월 25일 안성시 수영회장 백나진. 안성시장대 시민수영대회에 출전하신 선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또 준비해주신 우리 수영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설을 통해서 이쪽하고는 완전 딴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시원하게 오셨는데 저희는 지금 너무 덥게 있고 부럽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아무래도 수영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영장이 부족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올해 말이면 아마 예전에 백정학교 부지에 있는 수영장이 다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영으로 건강하시고 또 동호인들끼리 서로 화합하시고 행복하게 안성하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저희 시에서도 수영 동호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택이나 동창에서 이렇게 출전하신 선수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화합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종중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윤종중입니다. 빨리 문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네, 저도 아직 무더운데 다치지 않게 안전하고 즐거운 시민 수영대회 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우리 안성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정면 안정수 회장이 축사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의회의장 안정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10대 신장대 우리 수영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도 덥고 바쁜데도 이렇게 수영대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분들, 또 수영 동호회 회원님들, 또 가족 여러분들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그 학생들 수영 실력과 또 우리 수영 동호회의 활력소를 만들어 주시냐고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회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부회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에게 김대장 고생 많이 했던 말씀 드리고, 수영은 뭐 우리 오늘 보니까 초급, 중급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고생했던 말씀 드리면서 또 연세 우리 여러 내빈들이 많이 참석했었는데 오늘 하여간 좋은 시간 되시고 항상 즐거운 그 시간 되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 잘 되길 기원드리면서 인사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근수 안성수 수영협회 부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편하신 것에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건하 실장님, 그리고 박근 운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주신 윤종근 국회의원님, 그리고 안정현 시의회 부장님, 그리고 저희 또 택해 정작인 국회장님, 다시 감사드리고, 그 밖에 외부 분들 모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제14회 안성수장대 시민수영대회에 참가하신 분들 중은 일반 규칙을 준수하고 축구지정신에 입각하여 안정장단 대회의 일반식을 선수합니다. 2024년 8월 25일 한국대표 박국제 박국제 바로 골빛이야?
아우 귀여워. 아이고 저쪽엔 아직 안 들어온다. 아직 안 들어와. 가세요. 야, 얘 빠르구나. 얘 잘하네. 누구야? 얘 이게 들어오네 있구나. 여기서 사도 돼. 들어왔다. 왜? 오빠 짐 좀 줘. 안경도 벗겨졌다. 수영도 벗겨가지고. 나는 금방 끝났네. 자유형 3그룹에 50m 금방 끝내고 올라왔네. 오 조금 빠르다. 어디가지 아무래도. 아 벌써 다르다. 힘이 느끼지네. 아우 세상에. 50대하고는 완전 다르네. 세상에. 오, 27초. 야, 29초 만에 돌아. 빠름 29초. 야.
화이팅! 야, 그냥 뭐 제일 빠르네. 와, 잘한다. 빨라. 제일 빨라, 제일 빨라. 30초, 30초, 31초. 어떡하냐. 야, 이런 게임은 없었는데? 아, 고정철로 하는 거야, 뭐야. 큰일 났다. 야, 이거 힘 빼고 나면 다시 어떡해.
올라가네. 엉망이다. 엉망이 엉망. 이제 들어오고. 와, 개인별로 찍겠구나. 남자분들 끝나고 여성분들 자유형 시작하네. 오호 시원하다.
구경 다 바뀌어져 가지고. 승연 발차기 하네. 릴레이인가 보다. 릴레이 하네. 릴레이. 한 번 내면 질렀네. 님 발차기 오케이. 아, 나 되게 빠르다. 와, 발차기 왜 이렇게 빨라? 야, 오늘 굉장히 빠르구나. 와, 아, 저렇게 빨라? 어우, 이제 저기 돌아오는데? 발차기도 엄청 빠르네.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왔어. 지금부터 이제 점심시간이네. 오전 경기는 다 끝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처음 보네. 이제 배영 다음에 횡영 경기. 시간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차에 잠시 왔네요. 오늘 엄청나게 덥네. 날씨가 34도까지 올라갔네. 아유, 바깥 온도가 34도야. 오, 자동차 뒷좌석에 오니까 그냥 여기도 시원하게 좋네. 싼 커피 하나 좀 마시고. 조금 쉬어다 나왔네. 차에서 시원하니. 우와, 다시 수영장으로 가보자. 평양을 남겨놓고 지금 경기 시간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 빨리 가보자. 산둥 팀만도 지금 데피고 있네. 김만두에다가 새우탕 한번 먹어보자.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 시합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이렇게 나왔나 본데?
매달 가는 이 옆에 이게 최종수 뭐예요? 아 점수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점수 같은데. 점수하고 매주 왔네. 중급 수정 인증 가려고요? 심판부원 기록이 벌써 나왔네. 아 기록이 7등 한 것 같은데. 다들 점심 먹느라고 바쁘다. 아 어디 갔어? 부자는 아우 어떡해. 아이고 됐다. 해도 됐어. 다이빙대에서 오늘 처음 해봤거든. 다이빙대는 우리 써보지도 못했어. 어, 우리 연습도 안 했어. 요 위에서만 했지. 그때만은 오늘 이거 처음 사용했거든. 오우, 씨, 뛰니까 조금 무서운 느낌 들고 위에 딱 서니까. 뭐 너무 깊이 들어간 거야. 깊이 들어가고 나오질 않아. 이래 보니까 벌써 앞서가더라고. 당황한 거야. 야, 이것도 연습도 안 해보고. 야, 배영 무섭 출발하는구나. 아, 저까지 갔다 벌써. 오, 잘한다. 사자가 좋았나 보다. 야, 저 사람 보급반 아닌가들? 한 사람들? 보급반인가 어떻게 되는겨? 다른 팀. 아 여기는 선수. 아, 이 사람 너무 빠른데? 오, 이 대조가 된다 이분. 와. 다른 선수 왔나? 다르다, 그렇게 하는데. 아, 씨야. 어우. 잘하네, 벌써.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 평영을 저런 식으로 해야. 아우, 올라오는 힘이 다르다. 쭉, 쭉 올리면서 쭉 들어가네. 오우야, 턴. 저거 두 손으로 턴 해야죠, 평영. 잘한다! 잘한다! 어? 가만있어 봐. 나 아우 많이 따라냈는데? 저기 하고? 많이 따라냈어, 여기가. 저기 한참 앞섰는데. 저기, 저기. 사레인이. 이제! 어, 이건 접이형. 가있어봐. 내가 레인으로 봤으면 지금 역전했는데? 역전했어, 역전. 나왔어! 야, 역전했어. 어. 한번 더! 야, 우와. 한참 역전해버렸어. 화이팅! 자유형, 마지막. 아우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1레인 돌았는데 25m. 아유 이제 가잖아. 저기는 잘했어? 여기는 오는데 벌써. 야. 끝. 아직도 가는 데가 있어. 25m도 넘게 차이 난다. 5레인이 제일 넘네.
들어갔다. 이제 올해인이 들어갔고 터치됐고. 잠깐 찍었네.
저렇게 차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수영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반 쌤 고생하시는구만. 네, 남자 개인 소년 같은데 거기 나가네. 끝났는데 자유의 속도가 좀 늦다.
망치더라. 자유형에서 조금 넣네. 초등학생들 대기하고 앉았네. 25 하나 봐요. 그러니까 25 해도 여기서 뛰어서 연습을 했는데 50 안 해? 50 한다 했는데? 25죠, 25. 저 25. 저 가니까 25 하나. 1학년은 25, 3, 4학년은 50. 초등학생들 평영 25m 출발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아우, 잘하는데? 세상에. 너무 잘한다. 아우, 따라. 세상에. 야, 어쩐다? 아. 두 번째, 한 번 얘기해요? 저 얘기요? 네. 저희 2등 했어요. 어, 3등. 야, 이쁘네. 애들 비슷비슷해가지고 다 잘생겼다. 윤혜준! 할머니 안 보고 나. 윤혜준! 화이팅! 할머니 안 보고 나. 이제 평영 들어가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네. 이 자리. 순식간에 평영 끝났네. 아이고. 세상에. 힘들다. 막 평행하고 이제 나왔네. 아이고, 저 사장이 아직도 차가 많고. 영화도 먹고. 평행 기록지 좀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겠네. 평행 기록지가 언제 나올란가? 조금 기다리면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차에 가서 얼음 좀 넣어가지고 좀 타먹어야 되겠네. 아따, 오늘 날씨가 좋네. 환하다. 날씨 좋네. 매미 소리가 나고.
시동을 걸어놓고 해볼까. 일단은 집으로 가서 좀 쉬었다 오든지. 일단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이고, 집으로 가서 좀 이따가 오든지. 차가 조금씩 빠지네 이제. 김밥 나러 들어왔네. 김밥 좀 넣고. 네, 수저는 그냥 주세요. 안 가져가도 될 것 같네. 젓가락 거. 네. 네네, 집에 가서 먹을까? 네, 이거만 주세요. 네. 집에서 사온 냉면하고 김밥 좀 먹고 좀 나가자. 다시 가보던지 수영장이를. 다시 집에 들어왔네. 잠시 집에 갔다 왔네. 좀 차가 빠졌나? 미스만 깎이면 들어와서 놀다가 그냥 가자라 보자. 결과가 나왔나 보다. 어디 보자, 어디 있나? 여기까지 다시 평형 결과지를 보자.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어, 여기 있다가. 3대. 열심히 더 해야 돼. 결과로 확인했으니까 시내로 가보자. 해 넘어간다. 아직 한참 더 해야 돼. 한참 더 해야. 오늘 평영하고 자용을 했는데 속도를 좀 내는 거를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년하고 좀 넘었는데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네. 가보자, 가게를. Thank you.